연예계 단신입니다. 프로듀스 48에서 최종 16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일본 걸그룹 AKB48의 타카하시 쥬리가 AKB48 졸업을 발표하면서 인피니트, 러블리즈가 속해 있는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큼한 소녀들 드림노트가 트와이스, 여자친구 등과 호흡을 맞췄던 작곡가 데이비드 앰버의 하쿠나 마타타로 컴백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팅글미로 무장하고 돌아온 드림노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마무가 9번째 미니앨범 화이트 윈드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고고베베는 마마무만의 신나고 유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지나간 사랑과 일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싱어송 라이돌로서 음악적 재능을 자랑해온 정세훈이 지난 음악적 여운을 담은 새 미니앨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발매했습니다. 빅스 라비가 미니앨범 룩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미니앨범 리얼라이즈 이후 약 2년 만에 발표한 이번 앨범에는 라비가 직접 전곡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은 물론 콘셉트와 의상까지 모든 부분에 직접 참여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높였습니다. 이상 연예계 단신이었습니다. 아이돌미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